달기로부터기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의 다육이 합은 상하 2번 하나, 둘, 셋, 3종과 꽃이야기 주니어 사각 6종 3화원 소개해드립니다. 꽃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원형 화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각이라고 하는 이름을 꼭 써주셔야 이 화분 여러분들 발송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즈랑 여러분들 색상 보여드릴게요. 이 화분은 상하 2번입니다. 제가 상하 1번 소개해드리고 진짜 깜놀했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상하 그럼 시리즈 화분이 언제 나오냐 어떻게 나오냐 되게 궁금했었는데 너무너무 귀여워. 진짜 예쁘게 지금 이렇게 상하 시리즈 화분이 나오고 있어요. 코사지는요 원래 그 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화분들이 코사지 자체까지 틀에 이렇게 형틀을 딱 만들어서 하는데 요거는 전부 다 별도 제작해가지고 사후에 붙여서 좀 더 입체감과 디테일이 조금 더 이렇게 높게 지금 나왔고요. 상단은 팥빙수 그릇처럼 진짜 예쁜 팥빙수 그릇처럼 올퉁불퉁하게 이렇게 레이스를 잡아 주었습니다. 요 상하 지금 2번 3종 2만원인데 상하 1번도 여러분들 꼭 보시고 함께 짝꿍으로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로 사이즈가요. 가로 사이즈가 12cm 세로 사이즈도 12cm 화분의 높이가 대략 11cm의 높이감 있습니다. 사이즈는 동일한데 색상만 다르죠. 왼쪽은 투톤인데 하단은 흰색 상단은 시원한 파란색 오른쪽은 연두색 민트 그 아이스크림이 생각나고 위에 초콜릿이 생각나는 지금 고로운 지금 화분 여름이라서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표현한 화분들을 이렇게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진짜 딸기맛 진짜 그 뭐 딸기 우유 같은 이런 색감을 갖고 있는 이 화분 너무 사랑스럽죠. 여기에다 뭘 심어요? 저는 먼노 군생 하나 탁 심어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제가 요번에 얘 한번 담아볼까? 얘를 담아도 너무 예쁘다. 얘가 바실리사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담아놔도 너무 예쁩니다. 지금 너무 예쁘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상하 시리즈 화분은 여러분들 제가 진짜 처음 딱 요번에 처음 만났는데 보는 순간 너무 사랑스러워서 깜놀할 정도로 예쁜 화분 강추 드립니다. 상하 1번 화분 여러분 영상 찾아서 꼭 보세요. 자 다음은 꽃이야기 주니어 사각입니다. 6개의 화분 4만원 소개해드리는데 꽃이야기 화분은 반드시 꽃이야기 주니어 사각까지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원형 화분을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가로 사이즈 정리하기 쉬운 사각이죠. 가로 사이즈 9.5cm 세로 사이즈 9.5cm 화분의 높이 9.5cm 깍두기다. 납작분 스타일인데요. 자, 내가 조금 더 납작분 스타일로 쓰고 싶다고 하시면 배수증을 좀 더 높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디자인은 지금 모양은 같죠? 색상만 다르게 지금 입고가 되었으니까요. 자, 이거는 하늘색, 그다음에 기분 좋은 보라색 있습니다. 색깔만 봐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다음은 연두색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이 노란색이 진한 색감을 갖고 있어서 진하고 노른자 같은 그런 색감을 갖고 있습니다. 색감이 요 화분도 파스텔톤이어가지고요. 너무 사랑스럽고 고급스러운 색감 갖고 있습니다. 사각 화분은 많은 분들이 정리하기가 수월해가지고 많이 선호하는 화분입니다. 진한 청색과 핑크색도 이렇게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죠? 자, 이번 시간에는 행복한 꽃그릇에서 지금 꽃을 행복한 꽃그릇 그렇네 역시 꽃이 테마인 이 화분 상하 2번 3종 2만원 그 다음에 꽃이야기 주니어 사각 6종 4만원 화분 두 가지 버전 두 가지 세트 화분 소개를 해드렸어요.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